캘리포니아 금문교, 브루클린 브릿지, 고군산 대교, 이순신 대교. 다음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현수교. 현수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를 뜻하는 걸까요? 다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교량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큰 다리라고 해서 대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리는 보통 교량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교는 양쪽 언덕 사이를 넘어간다는 말이며, 들보량은 나무 다리로 물을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교량은 물리적 환경, 집안의 상태, 주변과의 조화, 교량 양쪽 끝 사이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식이 결정되며, 그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교각 위에 들보로 구성된 교량은 거더교, 거더와 교량을 일체화하여 도로나 굴다리 등에 활용되는 라멘교, 건설 자재가 가벼워 산간 지역에 주로 활용되는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교, 계곡이나 해협에 주로 활용되는 아치 형태의 아치교, 케이블을 이용하여 폭이 넓은 강이나 바다를 이을 때에는 사장교와 현수교가 사용됩니다. 특히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긴 교량입니다. 전체 교량 길이만 해도 2km가 넘고요. 주탑하고 주탑 그 사이의 거리만 해도 1.5km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교량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270m인데 육상 빌딩보다 훨씬 높습니다. 긴 교량과 높은 주탑,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현수교. 이순신 대교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현수교입니다. 현수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순신 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무려 1.5km나 됩니다. 물 위에 육지와 육지가 있고 두 육지의 사이의 거리가 1km를 넘어가면 현수교가 두 육지를 연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순신 대교와 같은 이런 현수교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빨랫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높은 기둥이 두 개가 있고요. 이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려면 이 기둥을 땅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고, 기둥 양쪽에 이렇게 땅에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줄, 그리고 기둥 양쪽으로 땅에 고정하는 줄, 이 줄이 이제 현수교의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둥이 현수교의 주탑, 그리고 기둥을 연결하는 땅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분이 현수교의 앵커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 그러니까 주탑이죠. 주탑과 케이블, 그리고 앵커리지가 다 모여서 하나의 현수교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탑에 해당하는 기둥의 높이는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 간장이 길어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수교의 높은 주탑은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씩 쌓아 올려서 만들까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옮기는 걸까요? 다음 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